화이팅 화이팅. 먼저 뒤로 하는 턱걸이부터 도전. 아유, 자. 힘이 빠지기 전에 초반에 최대한의 에너지를 쏟아내는데 자신 있는 종목인 만큼 빠른 속도로 개수를 높여가고. 들 것 같아요, 들 것 같아요. 이제 30초도 안 남은 상황. 아... 자, 33개만 해요. 모두의 간절한 바람 속에 나와의 싸움을 이어가는 재호 씨. 마지막까지 힘을 쏟아내고. 한 초.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도전 몇 개 중. 있어요? 몇 개죠? 37개. 37개. 37개면 됐네요. 맞는 것 같습니다. 기록을 완전히 뛰어넘으며 세계 기네스의 이름을 올리게 됐다. 기록 초과했어요. 100개 맞으면 되는 거예요. 잘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잠시 체력을 보충하고 중량 턱걸이를 준비하는데 이게 무거운 거죠. 이미 힘이 빠졌을 텐데요. 두 번째 도전을 위한 가방이 준비되고 심판이 수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 준비 완료.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다 만나보고. 재호 씨가 침착하게 두 번째 도전을 시작한다. 그냥 계속 서 있게 해도. 그렇죠. 폐 수술 후 신체 불균형의 핸디캡을 딛고도 턱걸이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던 재호 씨. 과연 이번에도 또 다른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 단 1분 열심히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하는 재호 씨. 어떡해, 얼마나 포기하고 싶을까요? 현재의 느려진 속도 점점 체력의 한계에 다다르는데. 자, 이를 악물고 마지막 하나까지 클리어. 23개로 카운팅 됐습니다. 23개 카운팅 됐습니다. 아깝게도 세계 기네스 기록과 동률의 스코어. 너무 잘했어요.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도전할 거고요. 그로 인해서 저도 새로운 동기부여를 하면서 또 이제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계속해서 도전할 겁니다. 야.